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무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성경적인 말씀과 가르침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뿌리느냐, 뿌린 대로 그 열매를 얻게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뿌리면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이게 되는데, 우리 때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때, 그 다음 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둬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뿌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불신앙을 뿌리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어저께 말씀 속에서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태도와 그리고 물질적인 우상,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저께 말씀 속에서 마치 다른 신을 위해서 경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의 인생의 태도,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이기적인 욕망의 태도, 그리고 인생을 의지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의 심판을 오늘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인생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정말 무서운 죄는 뭐냐? 수산나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되고 바로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그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과거 지향적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소위 신앙이 화석화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앙이 화석화된다는 것은 모양은 있지만 화석이라는 것이 모양은 남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것을 바로 소위 신앙이 화석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려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는 생명력이 없는 그 원인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지고 죄에 대한 회개가 습관화되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것을 형식적인 회개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결국 그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화석화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의 생활 가장 위험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굳어버림으로 인해서 믿음은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한 것들만 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는 불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당장의 눈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의 눈에 필요한 양식과 물,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결국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전사, 무슨 정치 지도자들, 지혜자들, 기술자들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인생들을 다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사회 질서조차도 파괴시키겠다. 이제 4절에 보면 소년들이 고관을 삼은다. 아이들이 다스린다. 결국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인 자에게 교만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로 통해서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고귀한, 존귀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남아있고 지도자들이 다 제거되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지도력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질서가 무너진 그런 도시로 변화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너진 사회 질서, 무너진 경제, 지도력의 부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그것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뭐냐면 예루살림이 멸망하였고 유대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범하였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한 그런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이스라엘이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지도력이 부재되고 그렇게 된 결과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지만은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믿음으로 씨를 뿌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회복을 회복의 소망의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무슨 부흥을 했고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 자를 않는가를 말씀 가운데 항상 비춰보고 예리한 영적인 깨어있는 자세를 가짐으로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현재 진행형, 현재 지금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이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꼭 그 믿음의 열매가 당장 나에게 지금 내가 거두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의 그 순종과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대들이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그것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만큼 그 땅에 피를 흘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리고 한국 민족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우리의 후세들이 거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지금 현재 ING 현재 진행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그런 선조들이 믿음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근원자가 될 수 있는 선조들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면서 현재 우리의 그것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거둬들이게 될 믿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면서 그 씨앗을, 믿음의 씨앗들을 현재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